김수환 추기경이 어릴 적 살았던 군위읍 용대리에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 공원이 개장했습니다. 3만 2천 제곱미터의 부지에 김수환 추기경 생가, 옹기가마, 추모기념관, 추모공원 등이 조성됐습니다. 개장식에 참석한 서울대교구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투박하지만 모든 것을 담아내는 옹기를 사랑해 옹기를 호로 쓰고 자신을 바보라고 부른 바보천사 김수환 추기경을 추억하며 그의 사랑과 나눔 정신이 확산되길 희망했습니다. 항상 우리 사회의 큰 어른으로서 빛과 희망이 되어주신 김추기경님은 한평생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봉사하신 사제였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을 기리는 기념관에는 36.5도씨 온도를 유지한 추기경의 전신상이 그의 품을 느낄 수 있게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그의 유품과 우리 근현대사 속에서 가난하고 힘든 자들과 함께한 그의 삶이 다양한 자료들과 함께 소개됩니다. 유년기를 보낸 옛집과 아버지가 옹기를 구웠던 옹기가마. 그 뒤로는 십자가의 길이 펼쳐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 좀 많이 오셔서 여기서 기도도 하고 좀 마음에 좀 이래 평화를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사랑과 나눔 공원 건너편에는 인공 암벽장과 운동장, 미니 캠핑장 등을 갖춘 청소년 수련원도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공원과 부대 시설은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종교를 떠나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공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BC 정병훈입니다.